이 언니는 왜 이렇게 날마다 분란을 만들어요? 왜 또 무슨 일 있어? 혹시 은석이 아팠냐? 아프긴요. 오늘은 레슨 다 땡땡이 치고 사라졌대요. 또? 목걸이를 줬다 뺏질았나? 우리 가족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걸이라니. 오빠가 준 목걸이요. 오빠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다시 달래잖아요. 내 말 듣고 알아봤나 봐요. 그게 얼마짜린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제 저한테 하신 말씀들 다 맞아요. 뭡니까? 사모님께서 다 치우라고 하셔서. 기어이 사단을 맞는구나. 정신 못 차리고.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미리 허락 안 구하고. 얘 가족한테 일이 있었겠지. 네, 동생한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혜성그룹 혜성가 사람. 그런 어리석은 처신하지 말라고 플랜을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실망을 시켜? 꽤 영민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봤구나. 쌍둥이로 25년 동안 붙어 산 동생이에요. 제가 필요했어요. 잃어버린 25년 찾자고 했고 앞으로 단독 외출 금지라고도 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게 못 자르듯이 안 돼요, 어머니. 전 인간이 맘먹고 못하는 건 없어. 남들보다 잘나게, 남들보다 높게,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남들처럼 똑같이 적당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게 가능한 줄 알아?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었지. 어머니. 그래, 네 동생이었던 그 아이. 무슨 힘든 일이었는지, 왜 네가 필요했는지 들어보자. 네 동생이었던 아이가 사경이라도 헤맸어? 왜 가족들이랑 왕래하면 안 돼요? 제가 친부모님께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엄마 아빠가 아닐 순 없어요. 제 형제들이 남이 될 순 없어요. 그래? 이 집에서는 은석이지만 저는 아직 서지안이에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럼 지안이라고 불러줄까? 은석이가 아니라?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호적 정리될 때까진 지안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돌아온 선택은 네가 했어. 그걸 잊지 마. 선택엔 책임이 같이 따르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너 하나로 인해서 나와 아버지, 오빠의 서연이까지 가십거리만 두고 싶어? 그럴 거면 돌아오지 말았어야지. 언니 진짜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으니까 입 다물어. 언니,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말대꾸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도 너처럼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이 집 룰을 따르는 게 쉬웠을 텐데.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